원래는 이게 강의를 하면은 원래 격국, 뭐, 용신, 막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정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 실력이라든지 공부한 그 기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다 접목한 제가 그냥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 제일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게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 사주를 일종의 얘기하면 그냥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더라고요. 오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제 사주를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가지고 다 풀어가는 형식의 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 사주는 기유생의 병자월에 개미일주에 을묘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운으로 대운이 1대운으로 가는 대운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대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 자체는 이모대운으로 와 있고, 자, 그럼 개미라는 사람이 이게 12운성으로 보면은 묘를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묘공. 이제 그 12운성은 제가 저번에 서구당 그 강의에서 한번 유튜브로 선생님 강의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운성 찾는 법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묘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연주 기둥에 기유생을 또 깔고 있죠. 하면서 십성으로 보면 얘가 편관이에요. 기토가. 그다음에 밑에 유금은 편인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 기유라는 거는 제가 금묘하실로 보면 초년 시절이 해당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될 때, 이렇게 해당이 될때 저는 기유에 관련된 일을 겪었어요. 겪었을 때, 일대운이 정축대운으로 왔을 때, 다시 축이 편관으로 와 있죠. 편관에 편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일을 겪었냐면, 이 편관에 관련된 걸, 그 집에, 이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이남이녀라는 저의 그 중간에 박힌 딸에 대한 그, 할머니의 편애가 너무 심해갖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앉으세요. 그래서 이 차별에 의한 저는 편관의 고통이 이때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를 이 유금과 자수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는 시기를 어릴 때부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금이라는 이 자체가 벌써 금으로 돼 있으니까 금에 대한 제가 이 어린 시절부터도 철학에 관련된 거를 막 생각하게 돼요. 왜 사람이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할머니로 인한 이 편인이잖아요. 이건 저한테 조부모가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편인에 의해서 뭐 어떤 정도의 차별이었냐? 그러면 사형제였는데 도시락을 4개 싸면은 3명 것만 뭐 계란이 올라가 있으면 저는 김치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뭐 오뎅 반찬 해주면은 저는 밥이 끝에 긁은 누룽지 밥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명 도시락이 딱인데 내 도시락만 딱 그렇게 돼 이게 식의 생활을 거의 초년 시절은 거의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기유생이라는 거는 못 사는 집은 아니었겠죠. 생을 깔고 있으니까. 근데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부모에 의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 조부모에 의한 일이었다. 그래서 편인의 작용으로 저는 그런 생활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지금도 아직도 제가 이렇게 수련을 하고 막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 차별, 불공평, 막 이러면은 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차별을 했어 이러면은 엄청난 분노를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때 형성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편인의 편관에 의한 일을
초년 시절에 계속 겪었고, 그다음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상관에 또 관을 까는 청소년 시절을 겪잖아요. 진짜 공부라고는 1도 안 합니다. 이 학교 책을 딱 펴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에 대해서는 담쌓고 이 상관이 작용을 해갖고 이때 인성운이 들어왔으면 제가 뭔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상관이 더 발동을 해갖고 공부라는 건 1도 안 해요. 자, 그러면 개미라는 사람이 묘를 깔고 있는데 이묘 안에 지장간을 들여다보면은 정을기 해갖고 식재관이 다 들어있어요. 식재관. 그러면 이 궁은 묘궁이라는 거 안에 식재관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뭔가 식재관을 다 갖고 있으니까 식복이라든지 먹을 복은 좀 쟁여놓는 사람이겠죠? 묘궁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항상 차곡차곡 그거를 재물을 쌓는다 뭐 이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묘궁 안 식재관이 다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쫙 봤을 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글자가 하나 보이죠? 이 전체로 봤을 때 혹시 보이나요? 글씨가 일단 자월과 오월생 이렇게 한여름과 한겨울생은 무조건 첫 번째는 조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우를 맞춰줄 수 있는 너무 춥잖아요. 거기다가 유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워요. 더 추워서 얘가 조우를 맞춰주는 게 그나마 월간 위에 병화를 딱 올려놨어요. 이 병화를. 그러니까 얘가 조후용신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월간에 있어갖고 힘이 조금 있는 조후용신이에요. 그래서 병화를 엄청 써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편관도 있고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고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신 재살도 하는데 재생살도 할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식신 생재가 되고 재생살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아, 이런 게 나의 성격이었구나라고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차별을 받는 중에도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 자존심 하나로만 버틴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1도 안 했지만, 1도 안 했는데, 이 편인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시험 보는 곧 당시만 벼락치기 해갖고 점수는 좀잘 나오는 사람. 이게 이제 이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볼 때는 공부 안 하는데 왜 쟤는 점수가 잘 나오지? 이런 소리를 좀잘 들었어요. 그 대신 지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점수 매기려고 했던 공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을 딱 겪고 오는데 이 병화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조우용신이 나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거기다 살을 제가 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것도 명리를 공부하고 알게 된 건데, 제가 험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해결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성격에 들어있던 거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병화를 딱 띄었으니까 재성으로 제가 조우용신을 딱 띄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계속 살면서 느낀 건데 재성이 조우용신, 그 다음에 식재관으로 다 들어있고 제가 살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한 적은 없는데 왜 오늘 10원이 똑 떨어져? 그러면은 오늘 밤에 생겨요. 나 뒤에 돈이. 그러니까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생길 때 밑바닥을 딱 깔고 정말 끝에서 이제 더 이상 10원이 안 나오네? 그럼 그날 밤에 무슨 일에 의해서 꼭 재성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조우용신으로. 그래서 이 재성의 운은 저한테 굉장히 큰 용신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을 딱 넘어갈 때 여기에 21 대운의 기묘 대운이 왔죠. 저한테. 식신이 편관을 깔고 왔어요. 그래서 요 대운에 요미합을 하잖아요. 요미합을 하고 이래서 요 대운에 을해년이 있어요.
을해년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게, 식신이 편간을 깔고 왔습니다. 이제 남편을 데려왔죠? 근데 식신이 깔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을해년이 오니까 해묘미 삼합국 딱 짰죠? 딱 짜고 나서 식신이 또 천간으로 딱 올라왔어요. 이때 속도 위반을 합니다. 그래갖고, 속도 위반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식신이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식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꼭 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 식신이 먼저 와갖고, 이게 결혼이 된 거예요. 요 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네. 을해년에. 참. 이 해묘미 딱 삼합국 짜면서 식신 딱 오면서 이 해에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신기하네. 식신이 이런 식의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또 봤어요. 그래서 요때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요런 대운을 이제 지나가는데, 저한테 정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세 번이 일어나는데, 그세 번이 10년 주기로 세 번이 왔어요. 그세 번이 오는데, 그게 그때가 올 때마다 계수가 떴을 때, 수국 화를 딱 하면서 병화를 극을 딱 하는 그 해만 되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그래서 이내 조우용신이 꺼졌을 때 나한테는 이 일이 지금 요 대운에 개미 대운이 있었어요. 아, 개미 세운이. 요때 요 30대 세운에 개미 세운이 있는데 요 해에 제가 죽을 뻔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일을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다 풀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쓱 하면서 지나가 볼 거예요. 뒤에 더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 세운의 그런 소리를 한번 듣는 사건을 제가 한번 겪고 또 삽니다. 살면서 또40 대운 넘어가면서 계사 대운이 또 와요. 계사가. 근데 요 계수 대운이 올때 계수의 영향만이 아니고 그 전해가 임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수 때부터 찔끔찔끔 해요.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기 위해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계수기 때문에 조금 신강한 거죠. 걸록격이라 그래서 걸록격으로 좀 신강하지만 제가 이 신강에서 버텼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계사대운에 이 신강한 거와 상관없이 사화가 저한테 천을 귀인으로 왔잖아요. 천을 귀인으로 왔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겪고도 살지 않았을까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정말 큰 사건은 계수가 올 때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딱 겪었는데 첫 사건에 죽을 뻔 죽겠습니다 했는데 살았고 자, 요 계사대운에는 계사세운이죠. 세운에는 그 앞에 임수부터 해갖고 그 기토부터 해갖고 제가 무엇인가에 의한 내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의 스스로 내면에서 나온 문제라는 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려서 요때 요 계사 오기 전 2년 전부터 찔끔찔끔 하더니 계사대운 왔을 때는 제가 한 6개월? 한 4, 5, 6개월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손가락도 까딱 못 하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요때. 그랬는데 요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제 제 인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때는 죽을 뻔을 했는데 요때는 아무도 모르게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겪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를 얘기하기는 너무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일이었는지. 이래서 이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겪지 않는 무엇인가를 엄청 많이 겪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일들을 뭔가 많이 겪으면서 남한테 발설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했던 일들을 엄청 겪으면서 혼자만의 비밀로 이 묘궁에 다 담아둡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의 성향이 미토와 자수와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하겠죠. 무조건 다 비밀인 거예요. 전부. 사람들한테 발설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보면은 왕지로만 다 깔고 있고, 그나마 이번 때운 이모, 엄청 낙서 알아보시겠어요? 괜찮나요? 제가 원래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꼭 이런 게 습관처럼 돼갖고 어쩔 수 없어요. 다 지우고 다시 쓰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 이모대운이 와갖고 왕지를 전부 다 제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중화된 사주, 그다음에 오행이 다 있는 사주, 사계절이 다 있고 글씨도 다 있고 전부 다 있는 사주, 중화된 좋은 사주 이런 식의 발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사주를 보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느낀 점이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그 공사다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게다내 일인 거예요. 매년 매년. 그러니까 유금이 요거 지우고 요것만 다시 쓸까요? 괜찮아요? 유금인 건 아시죠, 이제? 이 유금이나 자수, 그러면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삼합에 신자진 운동을 하고, 방합으로 사오미 운동을 하는 여름의 운동도 하고 있고, 해묘미의 목의 운동도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간에도 다 올렸어요. 이렇게 자기 힘을. 그러니까 매년 매년 이렇게 오는 모든 운은 저와 다 관련이 있는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에 그 사계절을 다 쓰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무슨 예전에 제가 요대운에 피부 관리라는 업종을 하게 돼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경기라든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면서 그걸 도저히 할수 없게 됐을 때 빨리 이런 사람의 특징, 이제는 이게 비전이 없네? 그럼 빨리 접습니다. 빨리 접고 다시 비전 있는 걸 해요. 왜냐면 다쓸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일을 하다가 또 접고 요때 제가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리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안증과 있을 때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있을 때 가만히 누워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죽음이란 걸 맞이했다라고 딱 느꼈을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분명히 나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몸이 마음이 들어있죠, 가슴에. 근데 머릿속에서 내가 분명히 의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데 얘는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 내가 정신으로 생각한 거와 마음은 따로 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이때 분명히 나는 의식 체계라는 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라는 생각에서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고 얘기하고 싸우고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요때 제가 압니다. 아 나의 생각이 아니야. 그런 모든 잡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나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머릿속에 뇌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생각한 건지 내가 생각한 게 아닌지를 구별을 하게 돼요. 요때부터.
일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때. 그 엄청난 사건에. 저번 시간엔 제가 요거에 대한 썰을 살짝 풀었기 때문에 저번 공개 강의에 오신 분은 제가 왜 이걸 느끼는지 조금 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그거까지는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거와 마음, 내 가슴은 따로 움직임이 달라요. 개체가 다르더라고. 그 모든 것들은 나라는 고유한 의식 하나는, 나라는 고유한 의식에서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센터에 이제 운동도 하고 명상도 집어넣은 이유가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또 그런 걸 가지고, 아, 이것이 나의 숙제였구나를 요때 개사를 겪고 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거와 몸의 이런 모든 증상은 숙제였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 숙제를 한 개씩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그걸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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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면서 내 몸의 증상이 내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아, 의식의 내 의식의 진짜 체계에서는 아주 작은 의식 하나가 내 건데 내거 아닌 거가 이렇게 많이 침투하고 있구나를 이때부터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명상과 뭐 이런 걸로 많이 수련을 이제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개미라는 사람이 중간에 요때 신축년이 또 와요. 요때 요 대운 아, 몇년 전이죠? 21년인가? 20년인가 그랬죠? 신축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충미충이죠. 충미충이 와서 나를 딱 때리는데, 충미충이 딱 오면서, 요 안에 정을기라는 나의 식재관이 들어있는 이 지장간을 축토가 와갖고, 축토에는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 와서 을목을 금금목 해갖고 식신을 딱 치니 재생 식신 재살이 안 돼서 재생살로 해서 살이 커집니다. 평간 칠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칠살의 일이 계속 생깁니다. 저한테 뭐 법원 갈 일이라든지 뭔가 내 신상의 문제라든지 이러면서 칠살을 겪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 칠살로 인한 문제가 요때에 딱 정리가 되면서 드러나서 뭔가 법원에 정리할 일이 생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인생으로 살면서 제 거를 딱한개한개한개 풀이하면서 제가 원래 21, 요때 요대부터도 원래 명리에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명리를 배워봐야지 하면서 책을 사갖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 게 원래는 요때 공부를 해보려고 폈는데 예전에 그거 아시죠? 천리안이라 그래갖고 컴퓨터 딱 연결하면은 정말 컴퓨터 느리게 나오면서 막 그럴 때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 안 하고 제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서 했다 때려치고 이러면서 조금 하면서 와서 요대운이 와서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틈틈틈틈 조금씩 이런 일을 병행하면서 오늘의 이 일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계묘가 또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거 아시죠? 그 내가 이런 거를 몇번 겪었는데 계수가 오면 무서운 거예요. 나이 계수 어떻게 지내지? 하면서 무서워지는데, 그 무서워지는 거를 요때까지는, 이 계묘가 올 때까지는 무서워했는데, 계묘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안 무섭습니다. 뭔지 알겠거든요. 왜 내가 이거를 겪었는지, 뭐 했는지,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제가 이번에 올해 갑진년이 돼갖고, 갑진년에 뭔가 수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해 이래갖고 이 센터를 차리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때와 비슷한 상황은 다른데 정신적인 거는 아주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갖고, 그거를, 요때 작년에 딱 깨닫고 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살던 곳을 이사 오고 막 이러면서 여기 대구에서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 이전을 하게 되고 막 하는 일이 제가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거를 이렇게 대입해 보니 처음에 중간에 제가 명리를 이때는 막 관심이 있어서 잠깐 하다 공부하다 때려치고 막 이러다가 약간 본격적으로 공부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왜이 글자가 정말 그대로 살았네? 내가 갖고 있는 이 글자가 정말 나한테 그대로 작용했네? 라는 거를 너무 억울해서 그때 공부를 좀더 많이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제 이거를 다 이기고 반대로 운명이란 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명리를 공부한 이유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도 이런 뭔가 근거 있는 학문을 가지고 이런 거를 토대로 상담을 해준다든지 얘기해 줄때 근거가 자료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명리를 이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이,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 유금이 많이 지저분한데, 자수가 또 발동하고 있어요. 이 세밀조밀한 이 디테일함이 제가 발동을 해서 자꾸 이제 신경 쓰고 있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괜찮나? 이 유금이 개미한테는 또 공망이에요. 공망. 그래서 인성이, 연지의 인성이 공망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인성 대운을 달릴 때 엄청나게 공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공망이 묘궁 안에 묘구, 막, 이렇게 딱 땡겨서 오면은, 우리가 인종법으로 다시 이 인성을 땡겨오면은, 묘궁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궁 안에서 자꾸 끊어졌다, 생겼다 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는, 이 묘궁 안에 이 유금을 천간으로 가져가면 신금을 대입하면 쇠가 돼요. 힘이. 그럼 묘궁 안에 쇠로 있는 인성이 계속 끊어져도 다시 계속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 인성은 만악도가 맞아요. 또, 풀이를 해보면. 인성을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 만악도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또 내년에 또 진학하고, 막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완성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또 알게 됐죠? 저한테 유금은 이때 결핍이었다는 거를 인성에 대한. 그 다음에 조부모에 의한 나의 이 힘듦이 엄마를 이때 곁에, 일 때문에 곁에 있지 않았던 엄마를 좀 찾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인성에 대한 결핍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끝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쉽지 않았어요. 공부를 할 때마다 중단되는 일이 생기고, 하면 중단되고, 이어지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망을 완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 유금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죠. 이 공망이 채워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의 이 스토리텔링의 인생 이거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오늘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하려고 나는 그런 일을 겪었을까, 뭐 겪었을까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시기를 이때까지 겪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뒤에 또 개미 대운으로 와버리는데 이렇게 똑같이 또 와버려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딱 하게 되면서 횟수를 계산을 했어요. 몇 년. 요 개미대운 초에 인성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딱 계산해갖고 몇 년을 계산했어요. 아, 이 일을 몇 년까지 해야 내가 이거를 완성을 다할수 있을까? 이것까지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거를 막확 키워서, 사람들이 명리라는 거를 다 접하게 해놓고, 저는 이제 조용히 저 서구당 선생님 정자 옆에, 그 가서,
이 자연과 벗삼아 살아야 되나. 그 옆에 집을 하나 지어서. 그지, 그래야 돼.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 인생을 지금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인생의 스토리텔링을 보니 이 22자뿐이 안 되는 이 글씨가 저한테 심리적으로 작용할 때도 이 편관이라는 거를 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편관이지? 싫은데? 정관이고 싶은데? 이래서 제가 이 편관을,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식신으로 제사를 합니다. 정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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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그런 식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깨우치고 나서 안 하게 됐는데, 글씨 그대로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명리라는 거를 알고 제가 그 글씨대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억울함이 그 심리 속에 칠살을 깔고 있어서 그러면 나는 칠살의 성격을 갖고 있냐 이러면서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막, 그럼 내가 좀 뭐랄까 남한테 이렇게 험한 짓도 할수 있고 막 이런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엄청난 억울함을 갖고 있는 그거는 공부 초기에 제가 이제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 깨우치고 하나 알게 되고 하나 알게 될 때마다 그 글씨에 내가 이 글씨를 왜 겪게 됐을까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내려놓게 됐어요. 아, 맞구나.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런 글씨들 그렇게 하게 돼 있어라는 아까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에서 이 편관 칠살의 기운이 욱할때 한번 아씨, 또 억울해 막 이러면서 자꾸 올라옵니다. 한 번씩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나하고 궁합을 맞춰본 거예요. 네. 그 양력으로 며칠 태어난 거지, 저 사람이? 1월 3일이요. 양력으로? 네, 양력으로 1월 3일이니까 4월에 그 개수가 계수가 사령한 사령했어요. 네. 그래갖고, 저게 하도요, 하도. 개수가 화두라고 네. 보통.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왜 개수 운에 내가 그런 걸 겪었냐, 이거지. 네. 개수는 뭐야? 계속, 나거든. 네, 나. 내 마음이거든. 네. 내 마음자리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운이었던 거야, 저게.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때는 그렇다고 했죠. 마음자리를 들여다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투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 나라는 사람을 그냥 진짜 그 일종의 얘기하면 영이라는 개체를 통한 나를 보는 시간을 이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계속 겪게 되고 이런 일을 겪은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를 요때 공부하면서 막 흘러오던 거를 작년에는 그냥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아! 하고 답을 딱 받아버려요. 제가 작년에. 또 계수가 온 계묘년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계사 오고 계묘 오고, 계묘도 또 저한테 천을 기인이죠. 그러니까 안 죽는구나, 이러고 또 사는구나, 이러고. 그래서 살고, 거기다가 묘미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겪었더라도 다시 또 사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을 귀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를 가지고 있잖아. 네. 저 자수가 망가지면 안 돼, 절대. 네. 그러니까 대운에서 저렇게 된 상태에서 저거 살려면 어디 와야 돼? 신자로 와야 되잖아.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또 차린 이유는 제가, 오대운이라서 그랬어요. 오대운. 만약에 이게, 금수대운으로 갔으면 제가 조용한 곳으로 갔을 텐데, 이게 오대운으로 왔기 때문에 오대운까지는 이 번화한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가 여기서 또 깨달음을 준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하고 가야 되겠다. 뒤에 다시 금의 운이 오고 하니까 이제 조용한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 오대운의 영향으로 강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라는 거를 알리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운동하고 명상하고 명리를 다 접목한 그런 식의 이제 여기를 그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운동, 이렇게 필라테스, 그 다음에 사람들 와서 운동할 때도 항상 명상을 접목시키려고 그 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겪었던 일을 일로 푸는 중이에요. 실제로 겪었던 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누군가 뭔가 이런 쪽의 일을 으쌰으쌰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뭔가 나중에는 이제 맡겨놓고 저는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막 이러면서 엄청 긴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짧게 지나왔어요. 너무너무 짧게 지나온 세월인데 앞으로 살 날에 이거를 제가 이 명리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서구당 선생님과도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이 돼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나라는 사람을 깊이 알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를 이제 이 사주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명리 심리학으로 좀 단어를 쓰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이 글자의 작용력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풀이를 하실 때 아까 제가 이제 을해 식신이 이랬을 때도 계속 이렇게 그냥 아예 저절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아, 이 글자의 영향력은 타고남의 숙제가 들어있는 글씨였구나를 제가 이때는 알았지만 작년에 무슨 숙제였는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모 대운이 오니까 좌우명유가 다 저한테 작용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냥 특히 이 오대운 초에 나한테 중요한 월지를 또딱 때려버리죠. 거기다가 해자치구로 또 같이 왔어요. 그 초에.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 자리에 오기 한 3년, 4년 동안 계속 겪습니다. 겪고 갑진년이 돼서 이제 진토가 와서 자수를 신자진으로 살짝 안정을 좀 해줬죠. 그래서 올해 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진토가 와서 나를 묶어준 거. 거기다가 자미 원진의 자유 균형까지 갖고 있으니까 진토가 와서 얘가 조금 조용해진 거죠. 이 원진 귀문살까지 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갑진년은 나한테는 시작하는 해가 된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시작하는 해. 그러니까 이 수의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화의 운동으로 가는 분기점에 있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짝 지우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그 신자진 운동 끝내고 다음에 화요일에 가는 것들인데 다음은 목이잖아요. 갑자기 왜 화요일로 간다고? 사오미. 네. 그러니까 대운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세운으로 얘기했어요. 세운으로 사오미 운동을 가고 있으니까, 화해 운동을 이제 3년 동안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건 또알수 없는 거죠. 공부 많이 하셨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화를 쓰긴 썼는데, 저게, 뿌리가 내 일지의 미토 안에 정화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일에 거기다 묘궁이잖아. 잘 쓰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계속 반복한 거죠. 만약에 재물운으로 보면은 그 재성의 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들어오긴 또 끊임없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될수 있었겠죠. 그런. 아까 그 사주에 그림을 한번 쫙 봐보라고. 네. 겨울에 을목이 있고 계수가 있고
병화가 있고 수토가 있잖아. 네. 멋있잖아. 근데 지지가 어지러워. 네. 상당히 어지럽잖아.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어지러운 사람 키우는 사주야. 맞아요. 제가 그 아까 개미 정을기가 들어있죠. 을목이 식신이고 이 식신이 묘궁의 양으로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양은 천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계수의 목적은 이 을목을 키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을 키우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그 계수, 개의 무슨 대운을 계속 지나가면서 을목 키우는 거 하나로 그냥 살아가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얘가 목적이었으니까. 내가 들어있는 이 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이 양육의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계수의 목적, 얘가 제일 컸기 때문에. 을목이.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니까 이게 지장간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한테 작용을 해서 이 묘궁의 양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런 12운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12운성에 이 대입을 했을 때 그 글자와 십성과 모든 게 다 만나더라고요. 전부. 뭐 또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저도 제사들 때 퍼보면서 비슷한 경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거기다 때려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네. 설명하시면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안 해보셨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대 40대 명리를 공부하면서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처음 공부하고 나서 딱 펼쳤는데 진짜 막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겁나 욕이 나오면서 억울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 내가 이 글자대로 그러면 그렇게 타고난 인생대로 이렇게 살았지가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었어요. 휩싸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명리를 상담 오거나 이렇게 대면해서 1대1로 대면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담을 어떻게 해주냐면 아, 그렇게 타고남에 뭐 이런 운의 흐름은 맞지만, 만약에 충이 와갖고, 일지 충 와갖고, 이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 많죠? 저 이혼해요? 막 이렇게 하고 맨날 오잖아요, 상담을. 그러면 저는, 아, 그렇게 될 운은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모든 사람이 100% 다 옵니다. 왜냐면 충이라는 거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대운으로 오면 누구나 겪는 건데, 오지만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그 오는 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서 그 운을 피해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지킨다든지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찾아주는 게 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런 운이 와서 다 이혼해야 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 그런 운이 온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처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모면할 수 있을까를 찾아주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를 찾아주는 게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 항상 그런 식의 상담을 좀 해줘요. 운이 왔지만 그렇게 살면 그렇다고 다 깨트리는 거는 인생의 나중에는 그게 숙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깨트려야 될 운이 왔을 때 깨트리지 않는 걸 찾는 게 숙제 아니었을까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 보고 마음 보고가 네. 갖다 맞추는 거라고 왜 그 의미를 주지 않고 네. 사람 보고 마음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본인 거를 본인 스스로 좀 알게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걸로 지혜롭게 그런 거를 좀 헤쳐가면 그게 운명, 타고난 운에서 운명을 좀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대로 사는 건 제가 억울하다고 느꼈을 때 그 억울함을 억울한 채로 그럼 계속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덟 글자 안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여덟 글자를 타고 났을까? 왜 바코드를 그렇게 찍고 나왔을까를 찾아봤을 때,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인간으로 사는 이삶 안에 숙제가 들어있을 텐데, 그 숙제가 무엇일까를 찾는 게, 이 명리에서 찾는 게 조금 더 답이 빠르지 않을까? 제가 세 번의 그 일을 겪었을 때, 남들이 겪지 않는 걸막 겪고 했을 때, 일반 사람은 모르는 일을 많이 알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왜냐면 본인들이 겪지 않고는 그런 모든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믿지 않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것을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근거와 증거를 들이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찾아보니, 나라는 사람 한 명은 이랬구나를 저는 작년에 세게 찾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라는 자체는 어쨌든 누구나 다 공부하고 나서 나한 명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찾고 나면은 상대방은 저절로 보이잖아요. 그냥 나만 알고 나면은 상대는 다 그냥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진짜 모두 누구나 다 명리를 공부하고 나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이거를 엄청 생각했어요.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보급. 널리 널리 다 같이 공부하는 학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불과 어제 그저께도 상담 왔는데, 사주 하면은 무조건 그냥 점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그 다음에 신받았냐, 무당이냐, 그럼 같은 거냐, 그럼 신받아서 사주를 보는 거냐, 이 말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는 학문 자체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편히 살라고 보급된 이 학문이 중간중간 인간들이 보급하는 과정에서 퇴색돼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학문 자체는. 그러니까 그 뭔가 돈벌이에 쓴다든지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으로 퇴색하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천 년된이 학문이 알고 보면 뿌리에 시초에 처음 시작이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책이 발견돼서 그 책의 뭐 저자가 어떤 식으로 해갖고 이런 책이 발견되기 시작했을 뿐이지 최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학문이 시초가 딱 시작됐을까를 딱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서 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한테 지혜를 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한 사람에 의해서 퇴색된 것이 지금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됐고, 철학관 이러면서 어두운 곳에서 막 이렇게 사주를 봐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너무 많이 각인이 돼 있는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곳에 이제 명리를, 그 다음에 명리를 공부할 때 사람들이 대놓고 자부심 있게, 자신감 있게 나 사주 공부해라고 딱 까놓고 얘기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주변에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 너 명리 공부해? 제가 여기 이거 필라테스랑 같이 하는 이 운동업계 종사자들한테도 지금 엄청 듣고 있어요. 뭔데? 이러면서. 뭔데 명리 뭐그 사주 뭐 사입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청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퇴색된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색안경 낀 눈을?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왜냐면 이 위층에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오픈하고 어제 그저께 상담 왔었는데, 오픈하고 지금 3개월, 4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간판 보고 안 왔었대요. 여기 이상한 곳이야. 처음엔 필라테스만 딱 생겼을 때는, 필라테스만 딱 생겼을 때, 필라테스 생긴데, 이래서 가봐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간판 딱 달리는 거 보고, 이상한 곳이야. 야, 자기들끼리, 야,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서로 그랬다는데, 제가 저렇게 단체반, 이제 명상하고 같이 있는 단체반 딱 하니까 궁금해서 내려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상한 곳 아니었네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상한 곳 아니었지. 바로 위층에 있으면서 우리가 수업하면은 뭐, 하나, 둘! 이러면서 운동시킨 소리도 들었대요. 그래 놓고,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바로, 단지 그 아카데미의 사주라는 단어 하나 썼다는 그 이유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편견이잖아요.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여기 자수가 있고 유금이 있어서 제가 사회 궁의 자수가 잠이 원진으로 딱 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 기문으로 딱돼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겠죠. 또, 나한테 접근해서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이제는 옛날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은 뭐 그따위로 말해 이러면서 좀 붕괴했을 텐데 이제는 뭐 그러든 말든지 저한테 신받았냐고 얘기했을 때도 뭐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지 그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 명리를 공부하면은 제일 좋은 점이 그거 아닐까요? 저 분노가 일어날 때 화를 안 내게 돼요.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이러고 딱 치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다 퍼져서 그냥 전부 화안 내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구당 선생님 강의했을 때도 평온을 바란다. 이게 제가 왜 평온을 바라게 됐느냐면 한번 죽을 뻔하고 두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은 죽을 뻔했는데 두 번은 실제로 나는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 묘궁의 자수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이 나를 그때 알수 없으면 아예 말안 하고 치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일들이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 이 일을 하게 되니 나는 이제 이런 거를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것 또한 굉장히 오래 걸렸답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게 될 때까지. 이건 아마 우리 스승님이신 서구당 선생님 제 사주를 보면 이건 다 아실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다 말해도 돼. 이런 시기에 제가 왔습니다.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오니까. 혹시나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정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서구당 선생님께 특강을 넘길 거라서요. 모두 기대하셨던. 왜냐하면 실제로 서구당 선생님 실제 오는 거 맞죠? 이분들 오늘 이따가 저녁 시간까지 식사하면서 그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길게 됐으니까 오늘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혹시나 제가 이제 풀었던 이런 것들의 명리를 접목해서 이거를 했을 때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가감 없이 질문해 보시고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고 나서 우리 서구당 선생님의 특강으로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